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어. 이러면은 아, 둘이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고 계속 가면은 뭐 그 개수를 가지고 이제. 이건 텔레파시인 줄 알았어. 네, 텔레파시, 텔레파시.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예,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안 맞은 거예요, 저랑. 알어. 예. 네. 틀린 건 잘 알어. 예. 네. 자, 그러면 이구동 선생님 준비되셨죠? 한 팀씩 가볼게요. 순서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시작. 아니, 저,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로 할 기회가. 누구 누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흔들어만 주시면 돼. 흔들어만.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는 맷돌 돌리는 거예요. 자, 요거 요거 보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전인권 사부님이 가장 지금 의욕을 보이시기 때문에 인권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으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시 바로 갑니다. 자, 인권이가 좋아하는 인권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자, 이구동 텔레파시 게임 갑니다. 자, 물냉면 비빔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물냉면. 오. 물냉면. 오. 둘다 물냉면이기 때문에 이제 자 바로 간다. 두 번째 문제 간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오. 야. 자, 그러면 마지막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오케이, 세 문제. 자, 통과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되셨죠?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하나 둘 셋. 남자. 왜요? 왜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 남자 사람 맞잖아. 이따. 사람이 다 생각이 틀린 거야. 야, 어, 나도 그러면 여, 아, 이렇게 하면 여자랄 것 같아. 야, 그러네. 야, 야, 잘하자. 예, 이제 집중해야 돼요. 예, 집중할게요. 어, 제 예, 하셨어요? 선생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자, 네. 갑니다. 이거, 아, 이거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네. 쉬운 거부터. 누룽지 허니 파우더. 누룽지 허니 파우더. 누룽지 허니 파우더. 허니 파우더. 중식에서는 누룽지탕은 되게 고급 요리입니다. 누룽지에 대해서 좀 알아. 하나, 둘, 셋! 허니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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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룽지 좋아하잖아요! 아니, 누룽지를 그렇게 드셔놓고! 아니, 누룽지 좋아하잖아요! 누룽지를 그렇게 드셔놓고! 아까도 누룽지 본연의 맛을 느끼다면서 누룽지 다 긁어 먹었잖아요 아까. 아니 오늘 누룽지 탕을 드시고도 허니 파우더를 뭘 몰래요? 아니 아니. 허니 파우더 마시면서 진짜 신나 보였어요. 허니 파우더. 이렇게 걸렸어요.